친구들 하이요. 오늘 동화교실 할 건데 오늘 동화교실은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동화책을 빨리 읽어 볼 건데요. 중간에 틀릴 때마다 시간을 더해서 과연 얼마나 빨리 읽을지 틀리면 2초가 더해집니다. 시작! 옛날에 공지는 예쁜 책 한 손에 살았어요. 공지만 일찍 돌아가지고 새엄마랑 동생 파티가 공지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파티는 마음씨 아주 바빴어요.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자 공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새엄마가 콩지와 팥지를 불러 팥을 내고 있어요. 콩지와 너는 나무 홈에 자가받쳐내라. 팥지와 너는 쇠음이로 모래받쳐내고 콩지를 동물들 자가받쳐내 열심히 했지만 팥지는 부드러운 모래받쳐내 물을 버리며 했어요. 어느새 오후가 되었어요. 콩지와 한참 팥을 내면 나무 홈이가 뚝 부러지지 말고 뚝딱 부러지지 마세요. 콩지는 부러진 홈이를 보며 훌쩍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검은 소가 내려왔어요. 콩지와 울지 말 내가 도와줄게. 검은 소의 도움으로 자가받친 금지 기름지 팥이 되었어요. 그래도 새엄마는 여전히 콩지를 구박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엄마와 팥지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콩지가 마당까지 따라 나오자 새엄마가 눈을 떴어요. 잔치에 오고 싶으면 아홉 가마니 별을 곱게 찍고 아홉 개 항아리 물을 같이 채워보라. 콩지는 산더미처럼 쌓일 일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후 아홉 가마니 별은 언제 다 찍나. 그때 참새떼가 날아와 벼 껍질을 전부 벗겨줬답니다. 이번엔 항아리 물을 채우는데 물이 줄줄 새기만 했어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깨진 항아리를 제 몸으로 박아줬어요. 덕분에 콩지는 아홉 개 항아리에 찰랑찰랑 물을 채울 수 있었지요. 잔치집에 가던 콩지는 냇가에서 언니가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콩지는 급하게 징금다리를 건너다 그만 꽃신을 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천녀처럼 고운 콩지를 보고 천녀에 반했어요. 꽃신의 주인을 찾아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원님은 콩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를 돌아 콩진의 집으로 찾아갔죠. 새엄마와 팥지가 발을 구겨넣었지만 신발을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콩지가 꽃신을 신자 발이 꼭 들어맞았죠. 오,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았구나. 원님은 기뻐하고 콩지에게 청혼했어요. 새엄마 팥지는 원님이 청혼한 원님과 결혼한 콩지를 몹시 질투했어요. 어느 날 팥지가 콩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원님도 안 계신데 나랑 같이 목욕이나 하러 가자. 팥지는 콩지를 연못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콩지를 연못에 인껏 밀어버렸어요. 콩지는 원님이 그동안 모두를 그동안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새엄마와 팥지의 나쁜 짓을 안 언니는 그 사람을 잡아 벌을 주고 멀리 뛰쳤어요. 이제 착한 콩지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콩지와 언니는 털어를 아껴주며 행복해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용. 빠이용.